이분이 굉장히 점을 잘 본다고 평가가 있어. 나는 무당이 사주가 아니야. 어? 너는 그냥 조상 바람이야. 근데 여기 선생은 다 신받으라고 했어. 얘만 아니라고 했어. 그때부터 얘는 족같은 무당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그 점집을 찾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런 게 있더라. 저도 신을 받기 전에 근데 내 팔자가 무당이 된다는 거는 당연히 무불했으니까 알고 그럼에도 사업을 할때 끝없이 막 A, B, C, D 다 돌아다녔어. 응? 근데 돌아다녔던 내 모습을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회상을 하니까, 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그 원하는 답을 듣고 싶다는 뜻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답을 듣고 싶어서 인정을 안 하고 여기서 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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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답 나와도 예스라는 답이 나올 때까지 투어를 해. 제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점을 왜 보느냐?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누구나. 나의 미래를 뭐 책에 이렇게 기록된 대로 역사책처럼 몇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다.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무당들이 아무리 영검해도 그냥 먼 미래에 큰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부분, 길륜화법을 집어주지. 자, 너는 5분 후에 화장실 갈 거고, 자, 10분 후에 전화가 올 거고,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훤히 얘기하진 않아.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안정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확답을 듣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뭔가를 새롭게 벌리거나 움직이고 이동이 들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할때 이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어야 되고 가장 나한테 퍼펙트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그 욕심도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는 거지. 이분이 굉장히 점을 잘 본다고 평가가 있어. 응? 그리고 실제로 영검해. 근데 여기에 가서 점을 봤는데 나는 무당이 사주가 아니야. 어? 너는 그냥 조상 바람이야. 근데 여기 선생은 다 신받으라고 했어. 얘만 아니라고 했어. 그때부터 얘는 족같은 무당이 되는 거야. 정확한 사주에서는 원인이 이거 이거다 하고 답을 줬어. 왜? 10만 원을 받았으면 10만 원 값어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성을 들이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를 했건만 인상 빡쓰고 왜이 씨발 9명은 다 무당이라는데 눈꽃 니년이 얼마나 잘나서 네가 나보고 무당 아니래. 어? 나 나중에는 연소리까지 하는 거야. 응? 그때 내가 아, 저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답을 찾으니까 네가 쪽박을 찾든지 말든지 네가 해라. 그리고 난 이제 내 신도나 신경을 쓰지. 상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딱 거기까지잖아. 그것처럼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건 점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 의논을 해서 그 무당의 영험함을 충고 삼아 자기 미래에 설계하는 부분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 길흉 화복에 안 좋은 것들을 피해가라는 뜻인데, 너 부자 되고 사주가 좋아. 설령 좋더라도 노력을 안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져? 어? 거기에 힘입어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정말 성공을 하는 거고, 너 조심해. 이 말은
너 죽을 거야, 너 어디 사고나, 이 말은 악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조심을 해갖고 당신이 피해가라고 조언인데, 나쁜 소리 하면 씨발 이제 전혀는 연검 없는 년이고 싸가지 없는 년이고 도도한 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는 점을 보는 거는 상담의 어드바이스, 카운셀링에 나한테 유념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거고,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건 본인의 몫인데, 점만 본다고 운명이 바뀌나? 비방을 내려주고 방책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행했을 때 운명이 바뀐다는 뜻인데, 여기 가서 점 보고 저기 가서 점만 열심히 보면서 내 답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쓴소리 단소리 다 듣고 거기에 걸맞게 내가 의사의 처방 따라 치료를 받는 거, 그것이 행운의 키가 아닌가,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아, 이 사람 진짜 내 말 안 듣는다라는 그런 사례도 혹시 있으신가요? 아우, 말해 뭐해. 제가 하루에 정말 15명, 20명을 상담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러면 1년 전이야. 너는 분명히 내 말을 안 듣고 딴 데 가서 신을 받게 된다. 1년 후에. 그리고 너는 개털이 돼갖고 나를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 절대 선생님 말 거역 안 해요. 저는 믿어요. 이러고 한 3-4개월 잠수타.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유, 네가 드디어 네가 일을 냈구나. 정 실화야. 전화 왔어. 울고불고 살려주세요. 선생님 말이 맞았어요. 영검 뭐 자기는 말명의 바람인데, 신을 받고 보니까 실제로 점사를 볼 수가 없고 딱 그냥 거기까지 선을 못 넘어, 리미트가 오니까, 아 드디어 나는 무당이 아닌 걸 그때서야 인정을 하는 애들. 두 번째는 제일 흔한 게, 구술했어. 자, 소원을 다 들어줬어. 테마도 받고 퇴송도 하고 다 편해졌어. 그리고 나서 간슬게 빼줄 것처럼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했지. 그리고 한 달 딱 지나면 잠수타 입사. 그 이유는 내가 불편한 게 없어졌기 때문이야. 너무 편안하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 너 잘 되라 하고 나는 그냥 그 자리에 늘 있죠. 그러다가 한 3년 돼갖고, 아우 나 옛날에 뭐 이랬는데 뭐 친한 척하고 얘기해. 그 남이 봤을 때는 정신 나간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무당이 안 좋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해서 안일하게 있어도 안 돼. 좋은 소리 했으면 노력을 해서 진짜 내 걸로 완벽하게 100% 성공을 시키고, 안 좋은 소리는 재수없어, 무당년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요, 이걸 화내지 말고, 아 내가 위험한 거니까 내 목숨이나 내 사업에 사람 조심하고 돈 거래 조심해야겠다 해서 위기를 잘 넘겨서, 그렇게 해서 당신 인생이 편해지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입견을 좀 버리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인공이 되기 위해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같은 무당들은 조언을 하는 역할이니까, 칼자루를 친 주인공인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멋있게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